왔어요, 왔어. 삼성 폴더블폰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박수! 오!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강자잖아요. 따라올 자가 없는 막강 1위의 기술력, 이 뉴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개발자분들을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 고고! 안녕하세요. 제품 개발팀에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지훈 프로라고 합니다. 공정 개발팀에서 UPC 패널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석입니다. 갤럭시 Z 폴드 4가 출시가 됐습니다. 박수! 예! 기쁜 마음도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도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가슴팍에 차고 있는 거는 구 버전이란 말이죠.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또 팬으로서. 그렇다면 이번 네. 폴더블 4에서 두 분이 디스플레이 개발에서 맡은 부분이 어딘가? 제가 맡고 있는 게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제품 신기술부터 해서 이제 각 부품까지 모든 거를 사양을 결정을 하고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평가 샘플을 만들고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은 양산 이관하는 데까지 업무를 저희가 드라이빙하고 있습니다. UPC라는 기술 개발을 담당을 했고요. 불량 같은 게 먼저 발생하면 사전 개선을 해서 양산이 됐을 때 문제가 없게끔 완성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UPC는 그 언더패널 카메라에 약자인데요. 디스플레이 하부에 전면 카메라를 숨기는 기술입니다. 사용자가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화면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이제 구현이 되고 셀카를 찍을 때만 화면 밑에 숨어있던 카메라가 이제 저를 찍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디자인을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 따라하지 마! 이것이 더 좋아졌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UPC의 가독성을 높인 거가 가장 중점이 되었고요. EL 재료를 바꿈으로써 소비 전력을 30% 이상 개선을 또 하였고 고온 60도에서 15만의 폴딩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하는 베리타스의 인증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1년에 40도라는 온도가 한 165일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하루에 200회 폴딩을 하게 되면 한 4.5년의 시간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UPC 내용을 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네, 인지해상도라는 개념을 쓰는데 인지해상도가 전작 대비 한 1.5배 정도 개선을 해서 화면이나 영상을 보실 때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이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신제품 개발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품을 출시를 하려면 목표 수율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전에 이제 기술에 대해서 1차 검증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불량이 나서 좀 당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부서 가까이 회의할 때마다 바뀌어가면서 오셔가지고 의견 주시고 분석 방향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 되게 멋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벤져스 회의할까요? CC로 네. 물리적으로 모이진 않고요.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이벤트 같은 거는 없으셨을까요? 기획장님들과 이제 각 파트장님들이 모여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분업을 하셔서 얼음을 깎고 토핑을 올리고 팥빙수 이벤트를 해줬어요. 한마디 편지. 사랑의 영상 편지. 네. 이제 두 분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즐거운 퀴즈 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 두 프로님이 폴더블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문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첫 갤럭시 폴드폰이 나온 해가 바로 2019년이었는데요. 당시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과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에 합은? 이 한숨에서 모든 말이 나왔어. 11.8. 땡! 11.9. 정답! 자, 콩하고 한번. 아, 죄송합니다. 콩. 아! UTG는 2020년 갤럭시 Z 플립에 최초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 이 제품의 화면비 가로, 세로를 더한 숫자는? 비율 맞나요? 비율로 가는 건가요? 문제가 아이스크림 그 숫자와 비슷한 어떤 거? 31. 조금만 땅. 정답. 예. 29. 오. 30. 점. 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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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 8입니다. 오. 아 네 이제 알겠네요. 30.9. 아. 저도 같이 이 퀴즈에 참여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 폴립 3는 저온에서 3만의 폴딩에도 문제 없다고 검증받았습니다. 올해는 고온에서 15만의 폴딩에도 이상 없다고 뷰로 베리타스에서 검증받았죠. 네. 그렇다면 저온과 고온을 더한 숫자는? 정답 40입니다. 정답! 문제 해보니까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어요.
알았어요. 네. UTG가 뭐예요?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초박형 글라스가 맞고요. 폴딩 특성상 접는 동작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견뎌야 하기 때문에 좀 얇은 글라스를 쓰는 기술이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UTG의 두께도 30마이크로 정도를 사용할 정도로 엄청 얇은. 마이크로라면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 그 말투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제품이 출시됐으니까 네. 휴가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가기로 돼 있어서 예. 저도 이제 사이판 지금도 이제 바쁘긴 한데 동료분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중순 정도에 이제 갔다 와서 더 열심히 해야죠. 아니 근데 여기서 잠깐만 두 분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어요. 아이도 있으신 거예요? 쌍둥이인데 9살 동일하게 9살 우와 같은 동네 살더라고요. 오. 학교도 갔더라고요. 네. 두 분의 인연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김혜김씨고 아 그쵸 예. 네, 김혜김씨 묘금도유씨 계신가요? 두 분 스트레스는 어떻게 줄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풀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좀 풀리나요? 네 너무 좋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힙합 음악 크게 듣는 거를 오? 좋아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그냥 틀어놓거나 아니면 출퇴근할 때 이렇게 혼자 들으면서 YJP라고 우리 흥은 못 막지? 딴, 딴, 본인 노래세요. 자 언제나 앞선 개발로 신제품의 사양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개발자 두 분 자신만의 업무 노하우가 있다면? 예전에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혼자 뭔가 해결을 하려고 끙끙대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 아는 분께 이제 공유를 하고 문의를 해서 해결책이나 이런 거를 빨리 찾고 시도를 하는 쪽으로 좀 업무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려면은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들과 협업이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노하우들이 쌓여서 지금 최고가 되신 거죠. 세계 1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1등 개그맨. 어쩌다 통근버스 삼성의 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김지훈 프로님과 김종석 프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인생 드라이브 멋지게 하세요.